뭐라 해야 되노, 이제 아예 이제 없다 이게 아니고야.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다 보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 아집고집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아집고집만 조금 내려놓으시면은 괜찮아진다고 해요. 근데 사업수단은 굉장히 좋아요, 언니. 예, 제가 호칭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예, 그냥 들으시면 돼요. 사업수단 굉장히 좋거든요. 야무져요, 언니. 고집 세고 막 아집고집 이런 반면에 진짜 그래요. 근데 언니도 이렇게 보면 대주님 언니 있잖아. 마음 조금 이렇게 알아줘요. 두 분의 예? 왜 언니?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좀 그게 언니가 기준님께서 조금 섭섭하다 이래요. 재산 건강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나아질지 말지, 그러니까 대화는 그래요. 네,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면은 그렇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언니. 아닌데도 이제 상대방이 느낄 때는 조금 그런 게내 주장이 조금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만 그거 내려놓으면은 괜찮은 사업수준 굉장히 좋으시네. 큰 자제분이 아들이세요? 예. 둘다 아들이. 근데 작은 분은, 작은 애기는 조금 여자 좀 이렇게 기운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들 뭐, 죄송합니다. 아들 직장 다니세요? 네, 큰애는 직장 다니고요. 네. 그 사무실 쪽에 있어요? 네, 뭐 기술 쪽이죠. 기술? 예. 본인이 사무실이 아니고 기술이라고요? 여기 해도 그러니까 예, 뭐 회사 인턴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네, 사무실이라고 있어요.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시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예. 예. 그래서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직장에 그거 이제 정식 채용 사원으로 그거 될지 안 될지. 조금 예, 있어봐야 돼. 있어봐야 되는 거 같잖아, 지금. 왜? 근데 이렇게 아니, 좀, 순서대로 그, 할 수도 있잖아. 큰애가, 그, 지원하고, 뭐, 내일 시험을 치고, 정식 시험을 치고, 결과를 봐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일 시험을 치고, 그 결과에다 또, 그 회사에 또 해서, 정식으로 이제 다니게 될지 어떨지. 이 회사가 좀 괜찮은 회사네요, 보니까. 괜찮겠습니까? 아니, 괜찮은 회사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좀 아드님은 언니 지금 뭐 자신있어 하거든요. 근데 부모, 이제 아무래도 부모다 보니까 될지 안 될지 막좀 불안해 하세요. 그렇죠.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결과는 저는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직장, 예, 시험, 저는 결과 괜찮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언니, 저는 이렇게 두 자제분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두 자제분 다 있잖아요. 막 그렇게 속썩이, 이거 없어요. 예. 예, 그런 건 예. 없는데, 이제 둘째도 취직이 아직 안 되고 있고 하니까. 둘째 분은 아직까지 언니 자기 스스로 이제 일하고 싶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닥달 안 해도 돼요, 언니. 조금 더 있다가 보면은 스스로 가야 되겠다 이래요. 그리고 좀 남잔데도 보니까 좀 여자 같은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애교도 많이 부리고 둘째라서 아무래도 틀리겠지, 그제 좀 첫째하고. 귀엽긴 하지. 네. 그리고 또 첫째는 첫째 나름 이제 부모 속 많이 헤아리고요. 작은 애기는 작은 애기대로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이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좀더
두고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속 썩이고 이러진 않아요. 오래까지 뭐 오랫도록 안 다니고 이러지도 않고요. 본인 스스로가 또 고집도 세요. 그렇다 보니까 내 부모 말을 들으면서도 좀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엔 취직되겠습니까? 올해야 뭐. 저는 내년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올해는 다 갔다 입니다. 네. 그지? 내년 아니에요. 내년에도 안 돼요. 네. 어머, 큰일 났네. 그러니까 본인 이제 둘째 애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지. 아, 다녀야 되겠구나.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지. 부모가 아무리잖아요. 막 이렇게 해도 닥달해도 안 들어요, 언니. 큰일 났네. 너무 큰일 나요, 언니. 그래, 올해, 그래야 됩니까? 지금 내년 아니고, 서른, 내년이면 그거잖아요. 그럼 그래도 한 2, 3년 이렇게 걸려요. 너무 긴데. 그리고, 좀, 뭐라 그래야 되노? 직장을 들어가도, 언니, 이렇게, 막 오랫도록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성에 차야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럼 직장을 뭐 조금 나선 데 들어가도 이동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올라가는 진급이라고 해야 돼요, 언니. 그게 좀 그 욕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단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예.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입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단계가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서 계획성도 굉장히 있고 이래요. 근데 그걸 아직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스타트가 조금 언니 더뎌서 그렇지. 안 그래요. 딱 시작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우리 우스갯소리 일사천리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언니 근데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니 신경 너무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제 사업이 대기업하고의 관계가 어떨까요? 근데 대주님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대주님은 이 사업 수단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언변에서도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땡기고 이런 것도 있고 해요. 근데 단지 좀 대주님만의 그 틀이라고 해야 되나? 예, 고개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요. 너무 내려놓아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게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네. 이제 설령 대주님 입장에서는 아닌데 상대방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줘요. 좀 유하게 이래 그거 해야 되는데 좀 뭐라 해야 되는 딱 틀에 박힌 것처럼 딱 이래 상대방이 받아들이 지다 보니까 그래요. 이거 사업 운세는 괜찮다. 네, 괜찮다고요. 저는 사업 수단이 좋다고 해요. 내년에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된다 안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준이 이제 그거만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내려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거 하면은 저는 괜찮아져요. 그리고 이제 큰 이렇게 큰 기업하고도 이렇게 무난해요. 저는 저는 대주님도 굉장히 욕심 많으세요. 그리고 또 근데 대주님 또 보면 언니 좀 여자 같은 그게 있어요. 좀 신경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막 이렇게 신경 예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좀 우리 여자들이 왜 보면은 골라고 이러면은 막 공양도 안 하고 막 이러듯이 대주님도 조금 그런 게 없잖아요. 있어요. 그거 좀 못된 버릇이라고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언니도 이렇게 보면은 대주님하고 이렇게 잘 뭐 의논해요. 그렇죠. 의논이라고 한다고 해도 언니는 이렇게 뭐라고 그냥 툭 던지는 식으로만 하지 세세하게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의논하고 말고가 없는데요. 생활 자체가 근데 좀 이렇게 이제 자녀분 두 분을 이렇게 놓고 이제 다 컸잖아요. 네. 근데 조금 이렇게 두 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잘 이렇게
속 깊은 대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저는 없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딱 이렇게 봐도 부부는 맞아요, 언니. 짝지고 맞는데 그게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겉돈다고 해야 되나? 막 그래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언니 입장 뭐 같이 있어서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이 말 하면 뭐 하겠노? 좀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언니도 그냥 꽁 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그게 막 좀 섭섭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걸로. 그리고 대주님도 당연히 이제 언니가 내 집사람이고 와이프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요. 언니 입장에서 조금 그게 섭섭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주희가 선생님 당면한 문제가 네. 저기 돈이거든요. 돈. 돈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니가 대주님보다 네. 욕심 돈 욕심 더 많아요, 언니. 네. 언니도 솔직히 이렇게 보면 돈 막 그래요, 언니. 근데 돈이 맞잖아, 언니. 돈 한다고 돈이 이렇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언니.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돈이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물론 이제 돈 많이 벌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언니 이렇게 그걸 보면은 언니 이제 돈이 내를 따라와야 되는데 언니가 돈을 막 따라다니는 그거예요, 언니.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언니 딴이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성이 많아가지고 살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뭐 드러나 보이는 거는 항상 좀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막 모지라고 이래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내가 한 만큼의 맞잖아요. 고려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언니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언니. 그렇다고 해서 두 분 뭐 생활이 어렵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데요, 요새 엄청. 아니에요. 힘들 그렇게 힘 안 드는데 언니. 그러니까 물론 많으면은 그만큼 편하겠죠. 근데 막 신경 쓸 만큼의 그러진 않는데. 아니 돈이 많다가 없어지니까 좀 불편한 거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거지 언니. 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맞아요. 재물은 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뭔가 일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네. 네, 답답하게 그렇게 있으니까 뭐 새해는 뭐가 좀 운이 좀 바뀌려나 싶어서 왔는데. 근데 언니 한꺼번에 딱 이렇게 나아지진 않지만 이제 대주님 이제 조금 그 내려놓고 언니도 너무 돈돈돈돈 이렇게 언니 너무 큰 것만 이렇게 보지 말고요. 언니 이렇게 보니까네 좀 조금 이렇게 언니도 보면은 조금 불편한 거를 갖다가 언니가 조금 못 견뎌 하세요. 물론 사람은 다 맞잖아 언니.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맞잖아요. 근데 언니 욕심에서 이렇게 좀 제 욕심에 못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예. 들어오는 돈이.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없지도 않아요 언니. 대주님 잘 챙겨 주셔요 언니. 네. 잘 챙겨 주시냐고요 언니. 아 제가요? 네. 네 챙겨 주죠. 대주님은 그 충분히 만족해요. 언니가 네. 이렇게 언니가 대주님한테 아, 하시는 그 부분. 생활에? 어 저는 불만이 없죠. 한 30년 살았는데. 예. 오래 사셨는데. 예, 전혀 뭐. 일찍 만나가지고 잘 살았지. 내가 사업이 조금 뒤엉뚱했어. 그러니까 돈이 개입되다 보니까네 조금 물론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지 그러는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언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은 네. 이제 사람이 이제 늘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언니가 조금 근성근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잘 그걸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언니 또 돈에 맞잖아 언니 돈을 작게 벌어다 줄 수도 있고 많이 벌어다 줄 수도 있는데 언니는 그게 너무 조금 차이가 조금 나요 언니.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시험을 하다 보면 그래도 되죠.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모르겠지만. 그 양가 우리 어른들은 다 가셨는데, 네.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 살아계시거든요. 네. 건강, 두 분 건강은 어떻게 혹시 뭐. 상복입을 뭐 그런 건 안 나옵니까? 지금 두 분 다 엄마만 계시는 거예요? 네. 아빠는 돌아 안 계시고. 네, 13년 들어오시면 된다. 대주님 어머니, 대주님과 어머니. 지금 좀 병원 이렇게 다니세요? 네. 그때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막 이러네요. 글쎄, 뭐 연세가 빠오니. 연세가 있고 이래 하니까. 그러니까 차도가 그러니까 조금 나은 듯 하면서도 또 그렇고 이렇거든요. 근데 아닌데, 올해는 아니, 없어요, 언니, 저는. 새해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보는 게, 그거잖아, 언니. 간당간당 이렇게 해도 아니에요. 괜찮은가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네. 대주님. 아니에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없어요, 저는 다행이네. 입을 그게. 아니, 그, 병원장 친구인데. 네. 내 척하고 주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좀 차도가 있는 것 같다가 좀 나빠지고 막 이래 왔다 갔다 이래 해서 그렇지 안 그래요. 맞아요. 원래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좀 조금 안 좋은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언니는 지금 막 이래 그거 하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돈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는 막 언니 근데 내년에 이렇게 그거 입을 그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상복 입을 일 없다. 예, 없으니까 예. 그거 안 해도 돼요. 예. 그 체크 해갖고 가시면 다 그 둘러봐요 언니. 한 번씩 보지. 언니 엄마는 뭐자. 언니 엄마는 아픈 데는 없으시네요. 건강하신데. 아픈 데는 많은데. 약은 엄청 많이. 그냥 잔병치레로 이렇지 크게 네. 있잖아요. 뭐 그런 그건 없어요, 언니. 그게 이제 생사를 가늠할 정도의 그건 없다. 그러니까 또 조금 엄살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언니. 언니 엄마는. 근데 대주님 쪽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좀 아프셔서 이렇게 그거 하는데. 아니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저는 상복은 안 보여요. 없어요. 그, 자꾸 저는 이제 계속 사업을 하니까, 그, 자꾸 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네, 괜찮습니다. 제, 그,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제보다 소미의 선배님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무슨 변화랄까, 무슨 제 도움을 준다랄까, 무슨. 대주님은 인간관계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주위 이렇게 도움도 이렇게 전혀 못 받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이렇게 지인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근데 네, 지금도 사업적으로 예 지금도 전혀 안 받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받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예. 무슨 큰 터닝 포인트라든지 무슨 변곡점을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내년에 네. 내년은 아직은 이제 그래도 내년은 그래도 없어요. 예 아직.